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8월에 저희가 계속해서 세계 제2차 대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주 동안 저희가 태평양 전쟁 좀 얘기 좀 하고 왔다고 해서 독일과 나치에 대해서 잊어버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압류, 네. 압류. 독일인의 생활권을 주장하며 야금야금 영토를 넓혀가던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마침내 전차 군단을 앞세워 프랑스를 침공한다. 위력적인 독일군의 전격전 아래 프랑스는 이내 백기를 들었고 영국은 독일과 항공전에 돌입했다. 외국에 대한 강한 분노, 이래서 독일에 강력한 민족주의가 생겨요. 히틀러가 이걸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른바 불량 국가가 나왔을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히틀러가 사실 개전하자고 했을 때 대부분 장병이 또 천만 명 죽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기술이 발전되고 전쟁이 터지니까 민간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는 말이에요. 도시 하나를 거의 전소시켜버리니까. 네. 마지노선에 최정예부들 다 깔아놨는데 이게 주변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거의 묻힌 거예요.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무너지는 건 뭐 일단 뭐 모래성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얘네만큼은 안 오겠지라고 했던 영국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영국 공군이 괴멸 직전까지 네. 갔었어요. 그때 영국군이 미친 척하고 베를린을 공습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대소련 작전을 준비해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군이 대거 대소련 작전 쪽으로 옮겨가죠. 그러면서 영국이 살아나요. 중립을 표방한 채 연합군의 변기창 노릇을 하던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지금부터 유럽, 북아프리카 전선의 후반부 이야기를 시작한다. 일단 초반 중립을 표방했던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전세는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요 상황에 독일은 소련과 전면전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스탈린이 유럽의 제2전선을 구축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러시아 전선에서 그때까지 소련군 희생자가 벌써 700만 명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네. 그러니까 스탈린이 불러다 놓고 항의하는 거죠. 왜 우리만 싸우냐? 너희도 좀 싸워라. 그러나 어쨌든 소련 입장에서도 빨리 서부전선에 전선이 형성돼야 되고 미국이나 유럽도 입장에서는 항상 전후를 생각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만약에 독일하고 소련이 중간에 휴전을 해버리면 그러면 또 이쪽으로 압박이 오니까 그렇죠. 훨씬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또 소련이 이겨서 막 치고 나와서 유럽을 다 먹어버리면 이것도 골치 아프다. 굉장히 이거 나중에까지 중요한 딜레마인데 그래서 연합군도 빨리 소위 말한 대침공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랜 진통 끝에 연합국이 합의한 반격 작전 무엇인지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일단 오버로드 작전이라서 절대 군주 작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를 일거에 탈환하겠다 이런 작전이었죠. 아마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뭐라고요? 오버로드 작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어? 엄마 아빠 나 그거 알아.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둥둥 떠다니는 애야. 일단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빅매치가 벌어집니다. 사실 이런 단어 쓰기에는 전쟁에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정말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요거 시작하기 앞서서 대공세를 하기 전 영미연합군이 준비한 무기가 어떤 거였는지 무기고에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무기의 발전은 전쟁을 치를수록 진일보하게 마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반부를 장식한 무기 비교, 먼저 영미연합군의 주력 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M4 셔먼 전차입니다. 명실상부한 2차 대전 미군 주력 전차였죠. 무려 5만 대가 넘게 만들어져서요. 물량으로 주축군을 밀어붙였습니다. 화력, 방어력, 기동력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전차였죠. 하지만 독일군의 표범, 호랑이 등 맹수 시리즈 전차 앞에 사냥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차체도 너무 높아서 표적이 되기 쉬웠죠. 다음은 미국의 P-47 전투기입니다. 미 육군 항공대의 공랭식 전투기였습니다. 이른바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요. 엄청난 엔진 출력으로 공랭식 엔진에도 불구하고 고공에서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서요. 독일 공군의 요격 전투기들을 아주 좌절케 했습니다. 무지막지한 장갑과 공격력으로 어지간한 지상포화는 무시하면서
연합군의 지상 진격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 미 육군의 가장 우수한 기갑 장비가 P-47이었다는 발언이 있을 정도였죠. 자, 다음은 하늘의 캐들락 P-51 전투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미 육군 항공대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고공 및 저공 모두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죠. 독특하게 영국제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최고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 P-51이 유럽 전장에서 나타나자 독일군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제3제국 공군장관 헤르만 괴링이 베를린 상공에 나타난 P-51 본 순간 좌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졌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 졌다. 6.25 전쟁에서 뛰어난 성능으로 아주 유명했고요. 우리 공군이 보유한 최초의 전투기이기도 했죠. 다음은 독일 전토를 쑥대밭으로 만든 B-17 중폭격기입니다. 날아다니는 포병사단으로도 불렸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서 운영되었던 가장 유명한 폭격기이자 가장 큰 공적을 남긴 폭격기입니다. 플라잉 포트리스, 이른바 비행하는 요새라는 별칭답게 튼튼하고 아주 멀리 날아갔고요. 많은 양의 폭탄을 투하해서 적의 전쟁 의진을 꺾었습니다. 특히 전후 좌우 상하 모두에 방어기관총 총조가 있어서요. 방어력 또한 아주 우수했습니다. 따라서 주로 주간 폭격에 동원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독일군의 무기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초반 독일군의 기갑부대 전차가 1호부터 4호였다면 후반부에는 5호, 6호 전차가 전장을 누립니다. 먼저 5호 전차, 판터 전차입니다. 강력한 성능에 많은 활약을 한 전차인데요. 공격력, 기동력, 방어력의 밸런스가 아주 우수했죠. 이른바 T-34 쇼크에 의해서 경사 장갑을 채택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종류를 분문하고 그 어떤 연합군 전차보다 우세한 전투를 펼쳤죠. 소련군 전차 중대 하나가 매복한 판터에게 전멸당한 예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독일군 전차의 대명사 티거, 즉 타이거 시리즈 6호 전차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성능은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합군 전차병들에게는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두터운 장갑과 88mm포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조합을 이룬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워낙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준 덕분에 타이거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의 지상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거도 약점이 있었죠. 일단 너무 비쌌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잡한 생산 공정 때문에 충분한 숫자가 생산돼서 배치되지 못했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다음은 독일군 기관총 대명사 MG-42입니다. 88mm포와 더불어 독일의 만능 병기 양대 산맥 중 하나였죠. 1분에 무려 1,500발을 발사하는 무시무시한 성능이고요. 발사 시 독특한 기계음으로 이른바 히틀러의 전기톱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군 보병들을 가장 많이 죽인 총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메사시미트 E6입니다. 세계 최초의 실용화 제트 전투기죠. 메사시미트 E6기를 처음 본 연합군 조종사들은 프로펠러가 없는 그 모습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고속 성능으로 인해 연합군 폭격기들에게는 아주 죽음의 사신이었죠. 하지만 당시 아직은 제트 엔진의 신뢰성이 낮았고요. 고장이 속출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히틀러가 이 전투기를 고속 폭격기로 전용할 것을 아주 고집했고요. 어정쩡한 작전에 동원되었다가 별 소득 없이 종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용된 신기술은요. 연합군이 그들에 흡수했고 이후 신형 제트 전투기 개발에 연합군이 돌입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무기들로 독일군과 연합군은 입체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황은 전사 분석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뭐 이미 벌어진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달랐다면서요. 그 사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기 2년 전에 네. 연합군이 한번 상륙을 시도해요. 1942년에 DF 상륙 작전이라고 해 가지고 네. 영국군하고 캐나다군하고 한번 상륙 작전을 시도하거든요. 한 약 5,000명의 병력 가지고 여기서 연합군이 아주 대패를 해요. 커다란 피해를 입거든요. 근데 이때 독일군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연합군이라도 막을 수 있겠다라고 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다음에 422년부터 차근차근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영국에다 기지를 두고서 이제 미군의 모든 물자가 이제 오게 됩니다. 네. 병력, 물자, 무기 모든 네. 게 오게 되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죠. 그리고 결정적 시기를 이제 가늠하게 됩니다. 네. 이 상륙작전, 소위 사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작전 준비하는데 제일 문제가 연합군이 지금 3개국이 모였잖아요. 네. 영국, 프랑스, 미국이 모였고 소련도 좀 간섭을 하고 3개국의 지휘관들이 또 이게 어마어마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이게 사실 20세기를 통틀어서요. 이처럼 개성 강한 지도자가 없어요. 이 양반들이 만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티격태격하고 난리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처칠 같은 경우는 불독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굉장히 재개발랄해요. 그래서 좀 약간 정치적 쇼도 하는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아이디어를 어마어마하게 내놓습니다. 막 장군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이 처칠 아이디어 뒤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루즈벨트는 드골을 또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한테 무슨 명령을 내리면 드골한테 상륙작전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아이젠하워 입장에서 아니 프랑스에 지금 들어가는데 네. 드골의 협조를 안 받으면 어떡해. 드골은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 무슨 얘기하다가 프랑스를 조금만 우습게 보는 얘기만 나오면 끝이에요. 나 얘기 안 해. 질풍노도의 시기였군요. 그때 당시에 드골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나죠.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어디로 상륙할 거냐. 노르웨이부터 남프랑스까지 이 기나긴 해안에서 어디로 갈 거냐. 히틀러는 또 노르웨이로 올 거라고 믿었고 보통 사람들은 칼레로 올 거라고 했어요. 거기가 보일 정도로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합군의 문제는 항구로 들어가면 독일군의 이 방어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DF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냥 해안에 상륙하면 항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륙작전은 상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보급이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독일군들은 항구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그거를 피해서 한적한 바닷가의 노르망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상륙작전은 어디로 이렇게 떨어지는지를 항상 적으로부터 헷갈리게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전술이라고 맞아.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초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전쟁에 대해서 눈이 조금, 시작하는 네, 눈이 좀 보이지 않나.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고의 기만 전술이라는 포티튜드 작전을 쓰죠. 네. 이게 독일군을 속이기 위한 작전이에요. LSC라고 영국군 첩보부대가 있었는데 이 첩보부대의 주도하에 독일군을 속이기 위한 작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여름인데 25만 개의 스키 바인딩을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군 첩보원들이 왜 갑자기 얘네가 25만 개의 스키 바인딩?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죠. 아, 얘네가 노르웨이 쪽으로 상륙한다. 아, 북쪽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 방면에 있던 독일군들이 꼼짝을 못 하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상륙 후보지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한 파드드 칼레하고 그 다음에 노르만디 이쪽하고. 근데 많은 독일군 장성들이 왜 칼레로 연합군이 상륙할 거라고 믿었냐면 칼레에 가장 가까운 영국 항에 가짜 작전으로 막 세워놔요. 수십만 가지 빈 상자인데 막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독일군 첩보원들이 보기에 저게 뭐야? 저쪽이구나. 보급물자다. 연합군이 노르만디로 상륙하기 그 전날까지도 독일군 첩보원들이 뭐라고 본국에다 송신하냐면 칼레가 100% 확실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소리했죠. 근데 제일 큰 속임수는 뭐였냐면 당시 독일군이 연합군 장성 중에서 최고로 쳤던 사람이 패튼이에요. 네. 근데 정작 패튼은 바로 그 전에 병사는 걷어찼다고 찼는지 따귀를 때렸다는 막 여러 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으로 신문에 보도되는 바람에 전역 위기였어요. 그래서 노르망디 작전에서 배제를 하고 사기 때문에 전역은 안 시키고 작전 끝나면 전역시킬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패튼한테 가짜 군을 줘서 패튼이 지금 깔레로 간다. 독일군은 패튼을 제일 위대한 장군으로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상륙작전에서 배제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전쟁에 휘말린 미국은 유럽 전선에도 참전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다. 미국과 영국의 두 정상은 카사블랑카 회담을 통해 추축국이 항복할 때까지 싸울 것을 합의하고 공동의 군사 전략을 기획하기로 한다. 오랜 논의 끝에 연합군은 영국의 물자와 병력을 집결시켰고 지상 최대의 상륙작전은 카운트다운에 돌입한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위한 모든 물자가 미국에서 건너오는 네. 거예요. 상륙하는 병력이 15만이에요. 뭐 보조원까지 하면 17만. 네. 17만 명을 바다로 건너러 실어 날아야 되니까 배만 해도 2천 척이 필요해요. 아니 근데 저 수송선들 사진을 보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거가 있냐면 왜 태풍 올라온다라는 예보가 있을 때 모든 배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방파선 뒤에서 이렇게 쫙 숨어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시골 마을을 찍은 사진 보면 아주머니가 저 혼자 빨래 널고 있는데 도로에는 비행기가 쭉 줄 서 있어요. 그게 착륙한 게 아니라 조립한 비행기예요. 아, 조립을 해서 네. 뜨기 전 비행기가? 그렇죠. 여기 막 온 마을에 뭐 이거 개 뛰어가고 여기는 비행기 서 있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준비 작업에는 가장 미국적인 발상의 준비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아, 일단은 노르만디 자체가 제대로 된 항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항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들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6,000톤의 콘크리트를 부어서 저런 걸 쭉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배같이 만들어서 띄워서 간 다음에 여기다 물 채워서 가라앉히면 그냥 항구가 되는 거예요. 부두가 되는 거예요. 저 구조물이 뭐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프랑스 환경당국의 골치를 앓잖아요. 저거 어떡하지 이거? 해체하자니 이거 또 이게 전쟁에 또 어떤 나쁜 또 역사가 있고. 근데 저때 당시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미군의 목표가 있었어요. 저런 항구를 만들어서 목표가 1분에 한 대씩 수송 차량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죠. 독일군이 제일 그 노르망디를 놓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항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상륙하면 뭐하냐는 거죠. 보급이 안 따라오는데. 그쵸. 그게 이제 제일 반대한 이유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작전들. 그쵸. 전쟁이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독일도 가만히 또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기만 작전에 위장 작전까지 펼쳤다고 해도 사실 또 독일 하면은 롬멜이 있잖아요. 그 롬멜이 또 여기서 그 노르망디 지역에 방어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아 지금 롬멜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건가요? 그 자기 그 휘엽 부하들하고 네. 같이 간 건데 저기 지금 구조물 보이시죠? 나무된 네. 거. 저게 이른바 악마의 정원이라고 해서 해변에 저런 걸 끝없이 깔아놔요. 저 구조물 끝에는 교묘하게 지뢰 같은 게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륙 주정에 와서 부딪히면 터지는 거죠. 또 하나 롬멜이 120만 톤의 강철을 전용을 해요. 원래 그 탱크 제작용인데 이걸 가져다가 이른바 오늘날 말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벙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때 당시만 해도 철근 콘크리트 기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가 왜 무섭냐면 한 포가 아무리 때려도 잘 부서지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잘 부서지지도 않고 잘 휘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든든해지잖아요. 또 사실은 치명적인 시설을 하나 하죠. 지뢰. 지뢰를 네, 엄청 2차 대전 때까지만 네. 해도 지뢰가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막전에서 롬멜이 지뢰의 위력을 단단히 알아서 해변에 쫙 깔아버립니다. 몇백만 개를 깔려고 하는데 나중에 상륙 작전 끝나고 나서 가장 위험했던 게 그 지뢰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연합군 편에 운이 좋았는지 방금 말씀하신 콘크리트라는 그 지뢰가 공급이 안 돼요. 아~ 미군은 바다 건너서 공급을 하는데 독일은 생산량이 따라오질 못해서 콘크리트가 공급이 안 돼서 콘크리트 요새가 확실하게 안 서고 지뢰가 주문한 거에 아마 4분의 1도 안 왔을 거죠. 네, 그 바람에 작전이 성공하게 되죠. 근데 제가 배웠지 않습니까?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요때 롬멜이 전장에 있었다면 연합군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누군가의 생일이었죠. 아내의 네, 생일이었죠. 네. 근데 롬멜이 2차 대전 중에 두 번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항상 현장에 없었어요. 네. 북아프리카 엘 알라메인에서도 없었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도 네. 현장에 없었고 근데 롬멜은 기본적으로 노르만디를 방어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해안에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가 공격의 적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박격포나 대포 기관총들을 아주 교묘하게 설치해요. 네. 그래서 요 긴 띠를 연합군들이 진주 목걸이라고 불렀어요. 요 긴 띠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른바 이 피의 오마야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너무너무 끔찍하게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정말 우리 많이 봤잖아요. 탁! 개척! 탕! 열리는 순간 바바바바바바바바 끝도 없이 쏟아지는 총알발 총알이 튀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나가면 기관총이 쏘고 있고 정말 악마의 정원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노르만디가 정말 상륙하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조수간만의 차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래서 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게 영국군과 미군이 또 달랐어요. 이 차이가 나중에 또 그 결정적인 어떤 피해를 크게 만들어준 요소가 됐죠. 지금 저 사진을 봐도 진짜 인천 앞바다, 서해안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물이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요. 한참 앞에까지 지금 물이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노르망디 때 제일 중요했던 게 타이밍이었는데 그 만월에다 맞춰야 되고 조수간만 맞춰야 되고 날씨도 봐야 돼요. 아... 그래서 그날 미루면 사실 뭐 연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해 안에는 기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당시 굉장히 초조했어요, 연합군이. 네. 그리고는 이제
기상 예보관만 닥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죄야? 아니 못 맞추는 게 날씨가 좋아져야 된다. 아 날씨가 그 양반이 좋아져야 왜 안 좋게 아니냐?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약간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도 안 되네요. 결정적인 게 기상이라는 게 사실 해석이거든요. 막 싸우는데 스타크 대령이라고 기상 전문가가 전날까지도 날씨가 안 된다. 그래서 거의 폭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아침 새벽쯤인가 극적인 데이터를 보고 달려갑니다. 잠깐 얘기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우어가 결단을 내리죠. 가자. 노르망디 해안을 다섯 군데로 나눠서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일단 영국군, 미군, 그다음에 영연방, 캐나다군 해서 모두 다섯 개의 해안으로 들어가는 작전이었어요. 그 여기 유타와 오마하는 미군, 그다음에 골드 비치하고 소드 비치는 영국군, 그다음에 주노 비치는 캐나다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날 미군 공수부대가 이제 들어가죠. 공수부대가 들어갔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 공수부대가 흩어져 버려요. 오히려 이게 독일군을 혼란시키죠. 왜냐하면 곳곳에서 미군이 나오니까 독일군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미군들이 지금 공수 낙하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잔인한 얘기인데 원래는 좀 높은 데서 뛰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뭐 폭탄 터지고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막 저공 비행을 해서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뛰면 낙하산 딱 펴있다 땅에 닿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병사가 낙하산이 안 펴져가지고 그냥 땅에 박혀서 떨어져서 죽은 병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공포에 안 당했죠. 한 2초만 매달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렇죠. 또 살아난 병사들 말로는 독일군이 총알을 쏘는데 다 피해갔다. 훅 떨어지는 금방 떨어지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 상황 보면 오마하 미국군이 들어간 오마하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이 가장 피해가 심했다라고 하는데 딱히 심해 보이지는 않는데 왜 심했던 거예요? 오마하에서 상륙 작전이 시작됐을 때부터 해변 거의 1km에 가까운 해변을 병사들이 달려서 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문제였어요. 그때 군장도 엄청 먹었을 텐데요. 거의 1인당 35km였어요. 그러니까 상륙 주전에서 기관총탄이 날아오니까 당황한 병사들이 상륙 주전에서 뛰어내렸거든요. 바닷속으로. 네네. 그러면서 익사한 병사들 군장을 메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군장을 이게 제대로 꽉 메보면은 이거 잘 안 풀어져요. 근데 물 묻잖아요. 땀만 묻어도 군장이 서로 막 벗겨주는데 땀 막 차는데 바닷물 닿으면 혼자서 못 벗어요. 거기다가 해변 돌파를 위해서 미군의 비밀 무기가 수륙 양용 전차였어요. 네. 근데 수륙 양용이라고 바다를 막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가다가 겁나니까 너무 미리 풀어버린 거예요. 탱크가 다 물에 빠져버려요. 붕! 풍덩! 이게 왜냐면 이거 실험을 어디서 했냐면 처음에 강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강은 파도가 안 치잖아. 다르죠. 그러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바다에서 풀어버리니까 다 갈아진 거예요. 많은 사가들이 일반적으로 뭐냐고 하냐 하면은 지상 최대 작전, 위대한 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이걸 바라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건 치졸한 작전이었어요. 그래요? 뭐냐 하면 미군의 오마하에서의 미군의 작전 하나예요. 계속해서 병력을 밀어붙여서 적의 공격을 돌파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상륙작전이 개시되고 나서 2시간이 지나니까 독일군 탄약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죽어도 나머지 병력이 뚫고 들어갈 수 있죠. 이건 1차 대전하고 비슷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요.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네. 게 그 한 치의 땅도 빼앗길 수 없다. 일선에서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계속 병력 투입해서 죽었죠. 그래서 1차 대전 끝날 때쯤에 종신방어전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노르망디든 어디든 방어 해안 방어선에서 독일군의 기본 방어 전술은 종신 방어예요. 저기 상륙함 끌어들인 다음에 잡자. 그래서 SS 최종의 기갑 부대를 뒤에다가 둬요. 근데 롬멜은 해변 상륙 작전은 무조건 해안을 진압해야 된다. 확실히 롬멜이 대단해요. 그래서 1차 대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거꾸로 일선 방어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갑 사단을 바로 투입하자고 그랬는데 진짜 투입했으면 오마하 해변에 미군 전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학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겠죠. 전차 일반 병사가 전차를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SS 부대가 그럼 왜 안 갔느냐? 네. 독일군 수뇌배가 끝까지 빠듯 칼레라고 믿었어요. 노르만디는 이제 기만 견제다. 마지막까지 주력은 분명히 빠듯 칼레로 올 거다. 이런 오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기드이 전야 자정 무렵 독일군의 방어망을 무너뜨리고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습에 이어. 디데이 오전 6시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안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상륙 작전을 개시한다. 특히 독일군의 해변에 설치한 악마의 정원을 뚫기 위해 썰물대 상륙을 개시한 오마하 해변은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러나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연합군에 독일군은 백기를 들었고 프랑스 땅에 교두보를 확보한 연합군은 인공부두를 설치해 내륙 진격을 위한 병력과 물자를 공수한다. 지상 최대의 상륙작전은 성공했지만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임용한 이세환이다 라고 저는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 게 정말 파도 계속해서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는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서 미국의 패튼 장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노르만디 요쯤에 들어가면 롬멜은 거의 이제 지는 해. 하지만 패튼 그야말로 뜨는 해 정도가 아니라 좀 쨍쨍 내리치는 그런 해였죠. 야, 이제부터는 전쟁은 이런 패턴이다. 그렇죠. 패튼이 사실 북아프리카부터 명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사실 패튼하고 롬멜하고는 직접 부딪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패튼은 항상 롬멜하고 직접 부딪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그렇죠.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항상 2등하는 애가 1등을 잡으면 내가 진정한 1등이 된다. 미군 대전차 중단의 영웅, 괴짜 장군, 조지 패튼. 오늘 토크멘터리 전쟁사의 인물 탐구는 매력등이 조지 패튼 장군입니다. 아니,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굉장히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인데요. 좀 거친 말투도 있고 괴짜 군인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의외의 배경인 게 금수저 출신이라고요. 그래요? 제대로 군인 집안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 고생 많이 한 얼굴이신데. 고생은 안 했고. 고생은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웨스트포인트도 수학 때문에 한번 미끄러져요. 재수해서 웨스트포인트 들어가죠. 처음에 배치를 어디로 받냐면은 초급 장교 시절에 그 멕시코 국경 쪽에 배치를 받거든요. 그때 한참 멕시코 산적들이 많이 있어서 준동을 할 때예요. 혼자 찝차 타고 나서 산적들 사냥해서 찝차에 시체 주렁주렁 매달고 그런 적도 많아요. 와 정말 그냥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장비 같은 스타일이네요. 근데 패튼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보면 폭언, 잘난 척, 집안 자랑, 돈 자랑. 상관하고 동료한테는 안하무리, 부하들한테는 흉악무도, 병사들한테는 가혹해요. 아니 그런, 근데도 삼성이 되시고 그런데 이게 겉모습의 이미지예요. 실제로는 전쟁사에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진 개인 장서가 배로 한 화물선 한 척이었다고 그러죠. 당시 미군의 전술은 전선형 전투예요. 패트는 이걸 좀 비웃었죠. 생쥐들의 싸움이다. 서로 이렇게 줄 서서 쭉 간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돌출해서 나가면 측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서워서 줄 서서 가니까 패턴이 이걸 겁장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럼 당신은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이제 소위 보여준 게 이제 브레타뉴 반도 전투라고 병력을 모아서 한 점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독일의 전격전과 같죠. 다만 그걸 굉장히 좀 정교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패턴이 전쟁 영웅이 되냐면 독일군이 워낙 잘 써서 미군 라인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꼼짝을 못하는데 패턴이 치고 나가면 독일군이 후퇴하니까 전선이 따라 나가요. 패튼이 치고 나가면 따라 나가고 패튼이 치면 따라 이런 식으로 전선이 밀어붙여지니까 미국 국내에서 영웅이 되는 거죠. 뭐 하나 약점이 포착되면 반드시 그 지점을 돌파해서 거기로 열화와 같이 뭘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적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죠. 패튼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폭언 이런 것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좋은데 진급은 늘 늦어요. 맥아더하고 패튼이 비교가 되는데 패튼이 맥아더 2년 후배예요. 그런데 맥아더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모든 면에서 그 신기록이에요. 최연소. 패튼은 정반대예요. 만기 진급, 만기 최고령.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진급 못하면 그냥 이제 군대 나가야 되는. 만기까지 가면 집에서 뭐 상원이한테 편지하고 파티하고 그래서 간신히 진급하고. 맥아더가 장군일 때 패튼 계급이 중령이었어요. 중령이었다고요? 유명한 어록들이 많아요. 뭐 이런 말들. 나라를 위해 죽는 건 바보짓이다. 왜요? 적이 나라를 위해 죽게 만들어라. 전쟁터에서 죽겠다고 던지는 건 바보짓이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이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병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라.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런 지침서를 그 한국전쟁의 그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이 패튼 휘하에서 큰 사람이에요. 별명이 리틀 패턴이었어요.
워커가 낙동강 전선 방어 때 거의 예술적인 방어를 하잖아요. 그때 매일 자기 전에 패턴이 쓴 전술 지침서를 자기 전에 30번씩 꼭 읽고 잤다고 하죠. 패턴의 리더십은 좀 어떻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패턴이 교통사고를 줬거든요. 종전 후에 얼마 안 돼도 교통사고를 줬어요. 저런. 그런데 장례식 할 때 당시 미군 병사들이 엄청난 수가 내고 와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왜 이러니? 그랬더니 누가 이런 말을 하죠. 병사들의 소원이 뭐냐? 살아서 직접 돌아가는 거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기고 돌아가는 그렇죠. 거다. 그렇죠. 전 미군 부대에서 가장 잘 이기는 부대거든요. 패턴 부대다. 전 미군 부대 중에서 사상자가 제일 부족한 부대거든요. 패턴 부대다. 그렇죠. 노르망디 상륙 후 고전하던 연합군의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은 패턴을 다시 전선에 복귀시켰고 적이 없는 곳으로 돌파한다는 대담한 발상으로 패턴의 전차 군단은 거침없는 진격에 나서 북프랑스를 탈환한다. 사자의 싸움법을 보여주겠다며 나선 패튼의 기동전에 밀린 독일군은 패퇴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연합군의 사기를 끌어올린 맹장 패튼. 병사들의 심리를 꿰뚫었던 패튼의 활약 속에 연합군은 이제 독일 베를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독일군도 엄지척한 패튼 장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가 있다면 뭘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다룬 영화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영화 보면요. 상륙작전 딱 성공해서 끝이에요. 내륙으로 가자. 네. 그렇게 빵빵빵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 다음부터는 패전의 연속이었어요. 아 그래요? 연합군이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전투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휘르트겐 숲에서 미군이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독일군의 질서 정연한 후퇴와 악착 같은 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없이 미군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약간 교착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겨울이 되니까 예전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했던 그 아르덴 숲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독일군이 반격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벌츠 전투였어요. 히틀러의 마지막 도박은 프랑스 침공 당시의 영광을 재현하듯 아르덴 숲으로 진격해 연합군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제공권을 장악한 연합군의 공중 폭격을 피해 악천후가 잦은 한겨울에 시작된 독일군의 반격은 연합군의 허를 찔렀고 최악의 혈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날씨가 개면서 연합군은 공중 폭격을 재개했고 땅에서는 패튼과 몽고메리가 활약하면서 최악의 보급난에 몰린 독일군 병력은 괴멸하고 만다. 독일 땅에서 거둔 연합군의 승리. 그렇게 전쟁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베를린 진격 작전을 이어가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라인강 도하예요. 그 독일의 그 지그프리트 라인이라고 그래서 독일 국내로는 우리가 비록 저기는 뺏겼지만 독일 국내 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방어선을 강화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돌파하기 힘든 게 이제 라인강이죠. 그런데 이 라인강 돌파 작전에서 패튼과 몽고메리가 경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몽고메리는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 덕에 간신히 싸우고 있으니 그래서 하여간 사사건건 자기들이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많았어요. 이건 미군 측 표현인데 근데 또 아이젠하워가 또 대우를 좀 해줬죠. 그래서 몽고메리도 우선권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미군은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라인강을 몽고메리가 먼저 건너겠다고 이게 다 예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칠이 이 축하 연설까지 했는데 이게 또 실수로 미리 틀어버려갖고 나갔어요. 패튼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몽고메리가 건너기 전에 먼저 건넙니다. 방송은 나왔는데 정작 패튼이 먼저 건넌 거죠. 어쨌든 그 바람에 처칠도 망신을 당하고 라인강 돌파를 이제 패튼이 먼저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건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은 또 보급이잖아요. 라인강을 건너서 마구 진격하려니까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독일군이 모든 다리를 이미 다 끊었어요. 딱 하나 남은 게 루덴도르프 다리라는 거 강철 레마겐의 철교라는 영화. 그게 이제 영화에 나온 레마겐의 철교라는 거죠. 여기를 온전하게 확보하라는 명령이 소대에 떨어지는데 이게 참 전쟁하다 보면 말 안 되는 명령 내릴 때가 있어요. 아니 독일군이 지금 폭파시키려고 폭약 다 설치해놓고 건너편에서 스위치만 되고 있는데 이걸 건너가서 다리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목 폭파하게 막으라고. 예. 그런데 이제 소대 한 명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사실은 독일군이 스위치를 눌러요. 왜? 누르는데
폭약이 군용 폭약이 아니라 광산형 였던 거예요. 그래서 펑 했는데 안 터지죠. 그래서 미군이 그 다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며칠 쓰고 나서 이제 충격 때문에 무너져요. 무너지긴 하는데 그 철교를 확보했던 것이 또 2차 대전사에 굉장히 유명한 전설 중에 하나로 남아요. 자, 이렇게 우리 패튼 장군께서 노상 방역까지 하면서 입성을 하셨지만 결국은 사실은 소련군이 먼저 배를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뭐 로멜 장군의 사막의 여우 탄생의 시작, 북아프리카 전선, 여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엘 알라메인 전투예요. 네.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엘 알라메인 이전까지 우리한테 승리는 없었고 엘 알라메인 이후에 우리한테 패배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 알라메인 전투가 어떤 승패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때 또 롬멜이 없었어요. 신장병 때문에 그쵸. 베를린에 치우쳐 갔었고 네. 그때 독일군이 상당히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타섬이라고 있었거든요, 지중해. 네. 거기에서 영국 공군이 있었다고요. 말타섬이 별명이 뭐냐면 불침의 항공모함이에요. 독일군이 이 말타섬을 때려부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고선 독일군의 수송기나 수송선이 말타에서 출격하는 영국 공군한테 네. 전부 다 박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보급이 끊기고 거의 한 25만 정도의 독일군이 25만이 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 그래서 이제 거의 포로가 되죠. 그러니까 본국으로 제대로 도망도 못 가요. 결정적인 게 문제였냐면 독일군의 원래 전술은 기동전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진지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진지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나갈 수도 없고 네.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 영국군이 공격해오면 자기들은 보급해서 물러서야 되는데 그렇죠. 기동전이 안 되는 게 기름도 없고 그러니 할 수 없이 엘 알라메인의 요새선을 만들고 버티는 그런 작전을 써요. 그 맞지 않는 옷을 예. 입은 거네요. 그래도 엘 알라메인이 굉장한 요새지대였어요. 가보고 싶은데 지금도 지뢰가 어마어마하고 못 들어가요. 지금도. 예. 지뢰가 보통 지뢰가 아니라 보통 지뢰 하나는 붙잖아요. 독일군이나 영국군이나 지뢰를 2중, 3중으로 붙어놔요. 그러니까 하나 제거했다고 꺼내면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두 개군하고 두 개까지 해놓고 꺼내면 또 터져버려요. 서로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거기 들어가려면 그 티니주군인가 예. 어디 군대 인솔받잖아 못 들어가는데 그런 어쨌든 여기를 또 몽고메리가 다 소진될 때까지 공격. 그래서 결국 엘 알라메인을 뚫어버려요. 여기서 독일군 전력의 80%가 사라져요. 승승장구하던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은 이집트의 엘 알라메인까지 진격해 나갔다. 대치 상태 속에서 영국은 몽고메리를 사령관으로 임명해 전세를 역전시킬 전투를 준비한다. 독일군은 전차를 기동시킬 석유조차 부족할 정도로 보급난이 심각했고 압도적 물량을 퍼붓는 영국군의 대공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독일군의 참패였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악전고투했던 롬멜이 처음으로 패한 전투이기도 했다. 사실은 여기서 그냥 북아프리카 전쟁은 끝난 것인데 여기서 제작진이 요 얘기하면 시청률 무조건 올라간다. 우리 이세원 기자님이 적극 또 동조를 하셨다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저 여잔 줄 알았어요. 저렇게 잘생겨도 아니, 그냥 조각 같은 느낌이 든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라고요? 한스 요한 마르세이라고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독일 아프리카 공군 거기에 최고의 에이스입니다. 얼굴로 에이스인가요? 혼자서 연합군 전투기 156대를 격추시켜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는 영미 전투기 조종사들하고 붙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2차 세계전 최강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160대를 떨어뜨렸다고요? 이 사람 100사람 있었으면 전쟁 못 이겼겠는데요? 독일 아프리카 군단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상에서는 롬멜이 있고 하늘에는 북아프리카의 별 한스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얼굴이... 야. 이거 CG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약간 원빈 씨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전투하는 타입이 정말 독특해요. 보통 이제 전투기 두 개가 한 대 편대를 이루어서 로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커맨더 하나는 윙맨 해가지고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네.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안 했어요. 수많은 영국군 전투기가 있으면 그 한가운데로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 이 사람 주특기가 뭐냐면 디플렉션 슈팅이라고 해서 적 전투기가 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다 사격을 해요. 그러면 예측 사격.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독일군 전투기가 20mm 기관포가 몇 발 없어요. 그래서 아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한스 요하임 마르세의 전투 방식이 이거예요.
20mm 기관포를 정확히 서너 발 정도 따다당 끊어 쏴요. 그러면 정확하게 적 엔진 카울링에 타타닥 맞아요. 그럼, 명사수네요. 그럼 이제 프로펠러가 돌다가 탁 멈추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옆에 같이 가요. 예. 그래서 적 조종사한테 탈출해. 대부분 탈출하면 죽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또 다른 비행기 타고 또 나오니까. 근데 한스 요한 마르세이는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연합군 조종사 주위를 돌아요. 동료기가 못 속에. 아. 이렇게 돌아요. 아, 재수없어. 돌다가 딱 착륙하잖아요. 그럼 그 캐노피 딱 열고 손으로 가. 이게 그만큼 자신감 있는 거야.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야. 말도. 네가 다시 와도 어차피 나한테 떨어져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란색 마크가 쳐 있는 14번, 황색 갤베 14라고 하는데 14번 비행기를 타고 다녔거든요. 연합군 조종사들이 14번 비행기만 보면 도망가는 거야. 오금이 저렇게. 예. 아, 이게 쟤는 딴 사람하고 쟤하고 붙으면 안 되는데. 그럼 혹시 한스는 전쟁에서 전사를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나요? 아, 이 사람은 전사를 해요. 왜냐하면 전투에 참가했다가 돌아온 중에 엔진 고장이 나요. 그래서 캐노피를 열고 낙하산 메고 탈출하는데 비행기가 기울어지면서 비행기 꼬리날개 머리를 맞아서 그대로 추락해요. 그래서 죽어요.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그 냉혹한 전쟁터에서 피어난 기적같은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다. 잔혹한 전쟁터에서 휴머니즘을 보인 그런 에이스들도 있다면서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독일 공군의 프란츠 스티글러 중령이에요. 1944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미군 B-17 폭격기 한 대가 완전히 비행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뭐 항법 장치 같은 것도 다 망가졌고 겨우 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영국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법 자체 이런 게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독일군 전투기 한 대가 나타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독일군 전투기 하나 나타나고. 아, 우리 다 죽었구나. 그때 미군 그 폭격기 기장이 찰리 브라운 중이었는데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독일군 공군이 전투기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독일군 전투기가 옆으로 붙는 거예요. 스티글러 중령이 딱 보니까 너무나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영국 해협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미군 폭격기를 영불 해협까지 인도를 해줘. 그러고선 경련을 딱 하고 가요. 우와. 이 스티글러 중령이 이걸 보고를 안 해요. 왜냐면 보고하면 자기는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안 하고 그냥 그냥 격추시켰다라고 보고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돌아가죠. 둘 다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요. 자, 근데 만나요. 더 걱정인 게 50년 후에 만나요. 미국에서 그 2차 대전 참전했던 조종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만나요. 왜냐하면 이 찰리 브라운 중위가 자기 살려던 독일 공군 파일럿을 찾아요. 그렇죠,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얘기가 전해지고 해서 50년 만에 만나요. 미국에서 만나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이 찰리 브라운 중위가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왜? 당신이 나를 살려줘서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그렇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오는 거지. 더 소름 끼치는 게 2008년에 둘이 똑같이 타계를 해요. 비록 적으로 만났지만 진한 인간애로 스쳐갔던 두 파일럿. 하늘에서 맺은 그 짧은 만남은 미 전역을 감동시켰다. 이제 저희 또 슬슬 끝낼 시간이 다 돼갔는데 네. 제 2차 세계대전 이야기는 정말 하면 할수록 자꾸 빠져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두 분과 같이 화수분처럼 꺼내도 이야기가 나오고 짚어볼 전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거 어떡하죠? 아,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소련 쪽 전선 얘기는 아예 하지도 못했네요. 그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지금 그러면 저희는 도큐멘터리 전쟁사 준전시 상황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가 보면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회만 더. 아니, 두 분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희하고 뭐 상관없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다. 불가침 조약을 깨뜨린 히틀러의 침공.
끔찍한 희생을 부른 시가전이 본격화되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전쟁.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독수 전쟁을 파헤쳐 본다. 2차 대전에서 가장 잔인했던 전투는 독소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싸워야 될 텐데 빨리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소련이 안정되기 전에. 거의 300만에 달하는 대병력이 일거의 소련으로 밀고 들어가죠. 가는데 계속해서 포로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포로가 거의 한 300만 정도 돼요. 아니 300만 명이 쳐들어갔는데 300만 명이 포로가 됐다고요? 이제 소련군이 나중에 다급해지니까 무진장한 인적 자원이라고 할까? 네. 이거를 마구 투입하는 거예요. 소련군이 계속 올 뿐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다음 제일 결정적인 게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동계 장비와 동계 피복 이런 걸 좀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히틀러가 노해요. 기껏해서 보급품을 어떻게 떨어뜨려줬는데 네. 까보니까 훈장들 들어있는 거예요. 아 뭐예요? 아 이거를 달고 네. 싸우다 죽어라? 그러니까 진짜 금식한 사람들. 영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사용할 무기 공모전을 열었다. 영국이 꽤 큰 상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온갖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이 공모전을 하는데 인맥으로 이렇게 하니까 판젠드럼이라는 유명한 게 나오는데 네. 이게 사실 엉터리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안 되는 건데 미군 작업들이 보니까 왜 이럴 이유가 있나?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도 못 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군이 네. 화가 나서 탈락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 뽑아냈어요. 뭐예요? 당시 그 독일의 공업 최대 공업지대가 루르 공업지대잖아요. 거기를 초토화시키려면 댐을 폭파시키자. 이걸 어떻게 폭파시키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한 엔지니어가 우리 이거 있죠? 이게 탁 하면 돌멩이 통통 튀기는 물수제비. 폭탄을 비행기가 탁 동그랗게 만들어서 굴리면 통통 튀어서 벽에 때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압에 의해서 터지는 이게 기술이었는데 수압으로 터지는 게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해서 그 루르 때 폭파시켜요. 진짜로 폭파가 돼요?